자, 우리 93페이지 보니까 원자핵과 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거 별표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이건 뭐 기출 문제가 없어요. 이제 새로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그닥 많진 않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니까 좀 염두에 둡시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주론이 있어요. 어떤 우주론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우주론이 무슨 우주론이에요? 요즘 사고 많이 치고 있는 빅뱅 우주론이죠, 그죠? 그죠? 빅뱅 우주론인데 그 우주론 외에도 뭐그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정적 우주론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뭐 복합적인 설명하는 여러 우주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뒤에 론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론이고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계속 증명, 그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는 그런 가설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그 가설 중에 하나가 바로 빅뱅 우주론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교재에 좀 실려요, 이것들이 이제 교과서에.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은 우주가 한 점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 우주의 나이가 약몇 살이냐면 지금으로 약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모였다, 한 점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언제까지, 언제 전에? 137억 년 전.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오래된 빛을 만약에 발견을 하게 되면 우주의 나이는 점점 늘어나요. 근데 현재까지 발견한 가장 오래된 빛, 그러면 137억 년 전에 파장으로 우리가 그 여겨집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전에는 이 137억 년 전에는 우주가 한 점에 모여 있었대요. 한 점에 모여 있다가, 근데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든가 뭐 질량 보존 법칙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적용이 된다면 이때 한 점에 있는 우주도 현재의 우주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전제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저한 점에 있는 우주는 어때요? 에너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점 포인트에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에너지? 고에너지, 그죠? 고에너지. 온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온이겠죠, 그죠? 고온. 그다음 밀도도 고밀도. 뭐 이런 고에너지, 고온, 고밀도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열거했을 때 이걸 우리가 하나의 상태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불안정한 상태예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가 얘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됐다? 얘가 대폭발, 빅뱅이 일어났다라는 이론이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죠? 단계로 본다면 빅뱅 후에 첫 번째 단계가 10에 마이너스 뭐, 15승 세크. 10에 마이너스 15승 세크면 완전 찰나죠, 찰나. 찰나에. 저것도 추정치기 때문에 뭐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냥 뭐 수업 때마다 틀려. 그죠? 10에 마이너스 15승 세크. 아주. 그리고 그때 온 우주의 온도는 10에 뭐 27승 켈빈. 이것도 다 추정치예요. 뭐이 정도 온도가 돼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이 시간과 이 온도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만들어졌죠, 여러분? 첫 번째? 쿼크가 만들어졌어요. 쿼크. 여섯 개의 쿼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만들어졌죠? 렙톤이라고 하는 경입자가 만들어졌어요. 여섯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 쿼크 중에서, 어떤 쿼크들이 있냐면, 업쿼크, 다운쿼크, 그 다음에 참쿼크,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탑, 버텀. 이렇게 여섯 개의 쿼크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게 무슨 쿼크? 업쿼크와, 그죠? 다운쿼크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업다운, 그죠? 업쿼크, 다운쿼크는 좀 기억을 해야겠다. 참 스트레인지, 그 다음에 그 빅뱅 멤버 중에 탑 있죠? 쿼크예요. 탑, 그죠? 탑. 탑쿼크,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버튼, 뭐 이런 것들. 렙톤도 여섯 개가 있어요. 뭐, 그 다음에 뭐 전자도 있고, 중성미자 전자, 그 다음에 뮤온, 타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다? 전자더라, 전자. 이 우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업쿼크, 다운쿼크와 그다음에 전자들. 자, 두 번째 시기는 어떻게 추정이 되냐면 10에 뭐 마이너스 9승 세크, 그죠? 그리고 온도는 10에 15승 켈빈 이 정도 된다. 그때 뭐가 만들어졌느냐? 쿼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죠? 먼저 양성자는 어떤 쿼크로 구성되어 있어요? 업쿼크 몇 개와? 두 개와 다운쿼크 하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겠네요. 이 업쿼크는 상대적인 전하량이 얼마예요? 플러스 3분의 2. 다운